2004년 스촨성 한 아파트 단지 한적한 아파트 입구에 한 아가씨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걷고 있습니다. 힘이 붙인 아가씨는 벤치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빗자루로 쓸고 있던 경비원 싱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가씨에게 다가갑니다. 아가씨, 어디 다치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순하기로 소문난 경비원 싱파는 아파트에서 해결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 고장난 하수구, 세면대, 청소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경비원 싱파는 벤치에 앉아있는 아가씨 앞에 서서 고통스러워하는 아가씨의 다리를 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어휴, 아저 그렇지. 다리를 삐었나봐요. 아가씨는 살짝 부어있는 발목을 보여줬습니다. 어휴, 잠시만 기다려보시봐요. 제가 얼른 가서 다리에 바를 약조 좀 가져다 드릴게요. 예. 심판은 아가씨의 다리에 파스를 발라주며, 어휴, 어쩌다 이렇게 험한 꼴이 되셨어요? 벤치 아래서 다리에 약을 바르고 한번 올려다보면서 다시 약을 바르며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고 집세도 못 내고 있어서 살 것도 없고 해서 어쩌냐고 속상해서 술 한잔 했는데 그만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지 뭐예요. 경비원 심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유, 안타까워서 어쩌나. 그럼 지낼 곳은 있고요. 아가씨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뭐 딱히 지낼 곳은 없어요. 경비원 심판은 그녀 다리에 파스를 발라주던 손을 멈췄습니다. 신발을 집어들고 그녀의 종아리를 한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우선 갈 곳이 없으시면 경비실에서 좀 지내볼래요? 경비원 심판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룩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싱파는 그녀가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경비실 안쪽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싱파와 아가씨는 한 방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금년 싱파 나이 54세였고 아가씨와 나이 차이는 36살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와 같이 지낸다 해도 남녀 관계이다 보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순진하기로 소문난 싱파도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웠나 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경비실에서 살림을 하며 한 달 열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 샤오리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돈 한 20만 원만 줘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 돈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수일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승파는 경비원 월급이 몇 푼이나 된다고 돈 20만 원을 어디에서 구하라는 거냐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샤오리는, 그럼 경찰서에 가서 할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다고 신고하면 할아버지는
바로 구속될 텐데. 샤오리는 경비원 싱파를 협박했습니다. 싱파는 그녀가 본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어떻게든 구해줄게.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새벽, 싱파는 경비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한번 훑어봅니다. 조심스럽게 조그만 경비실 창문을 닫으며 경비실 전화기로 다가갑니다. 전화기에서 전기줄을 잡아 뺐습니다. 두 손으로 전기줄을 움켜쥐고 샤오리가 잠들어 있는 경비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파는 두 손에 꽉 쥐었던 전화선줄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발버둥 쳤고 잠시 후 정막이 흘렀습니다. 싱파는 전화기의 전기줄을 전화기에 다시 꼽아두고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화장실로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싱파는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비추고 있는 경비실 옆 정화조 뚜껑을 열었습니다. 땀 범벅이 된 싱파는 화장실에서 물건을 서너 번 나르며 힘겨워했습니다. 새벽이라서 아파트 주민의 이동도 없었고 일을 마친 뒤 팬티만 걸친 싱파는 경비실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싱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경비실 앞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째 오늘은 젊은 아가씨가 안 보이네? 싱파는 경비실을 슬쩍 바라보며 아, 그게 엊그제 집에 간다고 떠났어요. 주민들이 모두 출근을 마친 뒤 싱파는 여느 때와 같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놀이터 공원에서 한 아가씨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는 멀리 떠나버리고 다니던 공장도 문을 닫자 혼자가 된 그녀는 오갈 곳이 없어지자 놀이터 공원에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라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먹고 살기 힘든 농촌에서 상경했던 젊은 아가씨들이 공장에 취직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일자리를 잃으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라이도 경비원 싱파와 정이 들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만 경비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싱파는 할아버지뻘이었지만 오갈 곳이 없던 그녀와 둘의 사이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몇 달 뒤 라이는 싱파에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달라며 때를 부렸고 싱파는 라이에게 야,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나 하루하루 주민들 비유 맞춰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갖고 핸드폰 사줄 돈이 어딨냐? 두 사람은 언성이 높아졌고
그날 저녁 싱파는 라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싱파는 경비원 생활도 슬슬 정리를 해야겠고 결혼해서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아주머니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잡다한 심부름도 더 이상 안 해도 될 테니까요. 다음날 싱파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술 한잔 했습니다. 파티장에는 자만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금년 38세 씨였습니다. 유부녀였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얼마 후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깊어졌고 싱파는 그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필요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싱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고향집이 이번에 태풍 피해를 봐서 돈이 좀 필요한데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싱파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살기 있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네들은 다 내가 돈으로 보이냐? 이 경비원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 싱파는 정색함에 그녀에게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부녀 씨에는 너무 놀라 멍하니 서서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알았어. 씨에는 싱파의 살기 가득한 살벌한 눈빛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씨에는 돌아섰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던 그녀는 싱파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야, 우리 결혼은 잠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씨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틀 뒤 싱파는 유부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너무했지. 나 화 다 풀렸으니까 걱정 말어. 그리고 미안한데 돈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전부는 못했어. 야, 우선 일부만 줄게. 다음날 새벽 싱파는 달빛 아래 정화조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된 싱파는 화장실과 정화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여인과는 달랐습니다. 36세 유부녀는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503호 아주머니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경비실 싱파에게 화가 잔뜩 난 옷으로, 아 글쎄, 아랫집년이 우리 보고 층간소음이 크다고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 진연 하수구는 막힌 줄도 모르나 보네.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어머, 젓갈을 담그는 거 뭐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아래층 하수구가 막혀서 본인 집 하수구도 물이 안 내려가고 있으니 본인 집 하수구를 뚫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 싱파는 장비를 챙겨 아주머니 집에 도착했고 집안 싱크대며 화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사모님, 하수구 막힌 데가 없는데요. 아,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왜 우리 집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악취는 또 뭐고? 아래층
그래, 야, 아래층 전현, 전현집에 한번 가봅시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다그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아주머니는 한참을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위층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아래층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싱파는 맡길 만한 곳은 이곳저곳 조사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맡긴 곳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상하네. 아,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맡긴 거야? 공구를 정리하던 싱파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막힌 거야? 그럼 어디서... 싱파음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경비실 옆 정화조를 생각했습니다. 싱파는 흩어져 있는 공구를 대충 쓸어 담아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다른 주민 아주머니가 공과금을 맡겨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관리비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집은 식구가 별로 없어서 물도 별로 안 쓰는데. 그동안 경비실 화장실에서 사용했던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자 돈통에 넣어두었던 주민들 공과금 300만 원을 탈탈 털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민들은 공과금을 가지고 도망간 싱파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막힌 하수구를 찾고 다니던 하수구 업체는 경비실 옆 정화조 뚜껑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골이 된 해골이며 수십 개의 사람 뼈가 하수구 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첫 여인 샤오리가 돈을 요구했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그동안 본인의 전과가 모두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비원 생활도 끝이 날 것이었고, 또다시 오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샤오리의 입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싱파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 전과, 육범의 전과가 있었고, 경비원으로 일하기 전 강간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부인과 이혼하였고, 오갈 곳이 없던 차에 일자리를 찾던 중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인들을 정화조에 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하는데. 판사님, 시체를 흙으로 잘 덮어서 냄새는 안 났을 텐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